자, 씨름계의 전설의 계보가 있습니다. 80년대 모래파니의 황제 이만기 씨가 있었고요. 아, 그 다음에 90년대 무서운 신녀가 등장했죠. 강호동 씨. 그리고 하얀 얼굴의 소년 같은 아, 고등학생이 등장을 했습니다. 씨름 천재. 바로 백승일 선수거든요. 제가 또 기록을 하나 깨버렸거든요. 아, 기록, 어떤 기록이요? 강호동 선배님이 18살 때 천하장사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제가 1년 땡겨버려가지고 17살 때 소년 천하장사로 등극을 했습니다. 아,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죠. 백승일 씨가 17살에 이제 최연소 천하장사를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기록이요.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요. 백승일 씨의 전성기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. 네, 아주 뽀얀. 야, 이때 기세가. 정말. 저 때가 파란색 팬티 입었을 때 제가 17살 때입니다. 너무 달라요. 네? 우와, 진짜 뽀얗시대요. 진짜 어려 보이시네요. 네. 피부도 아주 굉장히 뽀얗시고. 저때 정말 인기 많았거든요. 그때 또 저때가 씨름에 막 붐이 일어났대가지고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제가 또 한 몫을 했죠, 그때 당시에. 제가 천하장사 4번, 그리고 백두장사 9번, 기타 등등 설날 뭐 추석해가지고. 황소 총 19마리를 땄습니다. 아, 19마리면 정말 거의 뭐 한 5년 동안 모든 대회를 다 석권했다는 거잖아요. 야. 그렇죠. 그냥 시합만 나가면은 그냥 1등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때도 무서운 게 없을 거예요. 너무 어린 나이니까.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지금 이제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. 그래도 천하장사 5번 하면 상금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. 네네네. 금방 이제 건물도 올라가고 이렇게 또 다 업적 이렇게 남겨놓고 하니까 여유가 되니까 이제 트로트 가수 계속해서 준비를 하신 거겠죠. 네, 다 까먹고 그랬어요. 그 돈을 씨름에서 번 돈을 가수로 데뷔해서 또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네. 돈 다 까먹고 지금. 아니 뭐 결혼할 때 안 들고 오더라고요. 그 전에 이미 그 전에요? 그 전에 노래하면서 이미 다 탕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앞에서 그래가지고. 아니 어떤 생활 하셨는데요? 정말 우리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활동하면서 너무 힘든 상황까지 왔었었어요. 그래서 혼자 진짜 찜질방도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혼자 이제 지낼 데 없을 정도로까지 진짜 그럴 때 만났는데 아, 이 사람이 막 이 열정과 이거로 해서 의지로 막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솔직히 땅과 재산들을 다 이제 팔아가지고 진짜 신랑 좀 밀어주고 다 막 결혼하면서 뭐 생활비로도 쓰고 여러가 애기 나면서 뭐 왜냐면 생활비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벌어오는 수입이 없잖아요. 아니 이 정도면 결혼하신 게 아니라 양자로 입양하신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세상까지 처분해서 막 밀어주고 그런 시절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유, 그때는 정말, 정말. 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? 자기야? 되겠지? 화이팅! 화이팅! 하면서 했는데 참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갈 때는 진짜 많이 눈물도 흘리고 둘이.